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자비 나눔 기금을 전달했습니다.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대관음사 주지 대공스님, 총무 서희스님, 조계종 포교부장 정인스님 등 스님들과 대관음사 신도회장, 종무실장 등 재가자도 참석했습니다. 기금은 100만 원력 결제불사 3천만 원, 포교진흥기금 3천만 원,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3천만 원으로 총 9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.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기금 전달에 감사를 표하며 100만 원력 결제불사 실현과 한국불교 포교진흥을 위해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스님은 지난해 제31회 포교대상 대상인 종정상을 수상했습니다.